사랑과 정의를 지키는 귀여운 씹사귀 최애 그림자 M설자 K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어? 아우. 반갑다. 프리 시즌에 입성하여 씹사귀 챔에서 슈퍼 씹사귀 챔이 되어버린 케인이다. 일단 가볍게 우리 탑이 뒤지고 시작한다. 정말 상쾌한 스타트. 레드, 칼라브리 크리스피 치킨, 워프, 파란 덩어리, 심술 맞은 면상의 두꺼비까지 섭취한 뒤 우리 팀 도박쟁이와 함께 저기 대가리만 둥둥 떠다니는 마법 땅달보를 조져보도록 하지. W 슬로우 맞춰주고 도박쟁이 화투패 넓다 던지기 평타 큐 평타로 마무리. 땅따보 녀석의 목숨과도 같은 플래시가 빠져버렸군. 기선제압 완료. 게이지, 개꿀. 자연스럽게 밑쪽 간장게장을 섭취한 뒤 다시 젠되는 두꺼비를 가정하는 와중에 위쪽 간장게장을 급하게 처먹고 있는 빡빡이를 포착. 곧바로 핑을 찍어 위협을 날린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인가. 나봉이 사망. 기대도 안했다. 빡대가리 트라이. 보다 못한 도박쟁이의 회심의 텔레포트. 오늘의 교훈. 망한 나이는 절대 가면 안 된 다리우스 씹사귀 챔. 한 번 갱간 곳은 또 찔러줘야 제맛. 마법 땅딸부의 멘탈을 폭파시켜버리는 무자비한 갱각. Q W 궁극기 대가리 평평평평타 Q 평타 평타. 챌린저도 당할 수밖에 없는 오지는 갱킹. 야라라라라라라라 게이지 갸꼬. 그 와중에 또 처맞고 있는 다붕이. 하지만 다붕의 Q 스킬 학살, 252의 피지컬 데미지, 잃은 체력의 15%를 회복하는 씹사귀 스킬이 있으니 녹서스에 대항하다니 피맛을 보여. 저런 빡대가리도 멱살 잡고 캐리하는 것이 정글의 숙명. 간다 변신. 마법 소녀가 되어버린 케인은 이제 그 누구를 막을 수 없다. Come on. W 궁극기 대가리. 감히 저런 쓰레기똥챔 빡빡이로 케인을 잡으려 하다니. Q 음파가 빗나간 시점에서 넌 이미 뒤졌다 빡빡이. Q 평타. 아 잠시만. 그렇게 우리 팀 원딜까지 사망 뒤 상황이 폭구추가 됨을 느끼고 도박쟁이가 급하게 바텀으로 달려오는군. 오자마자 빡빡이 맞박에 화투패 냅다 던져버리기. 하지만 방으로 피해버리는 재빠른 빡빡이. 아니 어떻게 잡았노? 역시 도박쟁이. 운 하나로 먹고 사는군. 그렇다면 나도 질 수 없다. 마무리는 내가 하지. W 평타 Q 평타 평타 Q 원딜 트라이. 그럼 나도 질 수 없지. 정글 차이. 아니 니는 왜 늦으세요? 빡빡이에게 하나둘씩 살해당하는 쓸모없는 팀원들. 이 상태로 있으면 정글 차이 소리로 내 귀속에 달팽이가 뒤져버리고 말겠군. 때마침 적팀 활즙이 몸뚱이에 제압 골드가 달려있으니 잘 먹겠습니다. 대가리. 멍청한 빡빡이 쉐기. 화려한 무빙으로 음파 피하기. 내가 드리블이 무엇인지 보여주지. 환상적인 드리블, 판타스틱 드리블, 울트라 드리블. 그렇다면 나도 질 수 없다. 정글 차이. 도대체 너는 왜 뒤지시냐고요? 개마리. 탑블레이드. 이런 쓰레기 같은 팀원들을 보고도 내가 절대 절망하지 않는 이유. 상대팀도 쓰레기다. 역전 각. 니달리 나젤 윈드 드래곤 섭취. 아우 미친. 빠바기 존나 패버리기. 니달리 나젤 판타스틱 어그로 빙봉. 도박쟁이가 마무리. 마더 펌킨. 간땡이가 쳐부었는지 바론 시즈케를 열어버린 적팀. 마법소녀 케인이 간다. 멍청한 활집이 공중분해 시켜버리고 나머지 잡놈들은 진이 마무리. 이제 바로만 먹으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미드 트라이. 그래도 제압골드를 진이 먹으면 괜찮습니다. 하느님 부처님 알라신이시여, 다리우스 맞박 한 대만 때려보게 해주세요. 제발. 그래도 우리에겐 니달리가 있지. 키를 겁나게 처맞고 던져주는 니달리. 정말 천사가 따로 없군. 개꿀맛. 어우 너무 맛있어요. 개꿀맛. 어우 오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슝. 어우 제발. 활집이 존나게 약하군. 그래도 우리 팀 원딜이 이 약해 빠진 활집이보단 강하겠지. 학살의 현장에서 나는 피어른다. 학살의 현장에서 나는 라운드 1 파이트. 돌아가 현장에서 나는 피어른다. 아 전멸이 없어서 궁을 못 피했군. 깨비가 아니라 전멸이 있었네. 사람 새끼가 아니구나. 우리 팀 원딜이 죽자마자 바로 바론 시즈케를 열어버리는 건방진 놈들. 도박쟁이는 바론보다 CS가 더 좋은 것 같고 얘는 뭐 그냥 뇌가 없어 보이는군. 나라도 해내야 한다. 자 간다.
원딜 트라이. 어리석은 활제비, 네 놈이 이긴 것 같나? 맞다. 섀도우 워셋이 말하면 서운하니 다르킨도 한 판. 다르킨도 만만치 않은 씹싹이라고 할 수 있지. 패시브, 가짜는 피유, Q, 가짜는 피유, W, 가짜는 피유, 궁극기, 가짜는 피유. 정말 오지는 흡혈 덩어리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씹싹이 템. 선열 포식자를 구입, 바로 한번 싸워보도록 하지. W, 평타, Q, 궁극기, 평타, Q. 선열 포식자 오! 장난은 여기까지. 저기 빈약해 보이는 미스터 포춘으로 다르킨의 성능을 증명하겠다. W 평타 Q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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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가리. 역시 다르킨, 역시 씹싸기. 아니 바오밤 나무가 걸어다니는군. 정말 신기한 장면이야. 고로 죽여버리도록 하지. 요즘 날도 추운데 내 땔감이 되어라. 장작 쪼개기 쪼개버려. 장작 쉐끼 쪼개버려. 쪼개버려. 장작 쉐끼 장작 패버려. 장작 쉐끼 쪼개버려. 궁극인 오 대가리. 이딴 벌레 같은 카직스 따위는 상대가 되질 않지. 평타 W Q 평타 W Q. 정말이 엄청난 피어. 찌찌가 충만해지는구나. 가버리어. 다르킨의 엄청난 활약으로 가볍게 승리. 모두 한 번씩 씹싸기 케인을 플레이해보길 바란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지. 아디다디 도리토스. 자자 여러분, 8분을 채워야 하므로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듣고 가십시오. 호랑이가 전자담배를 피던 아주 먼 옛날에 한 어린 대나무가 살았습니다. 그 죽순의 꿈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대나무가 되는 것이었죠. 자신의 가지로 프로펠러를 만들고 날갯짓을 연습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 소년입니다. 네, 지금도 열심히 날갯짓을 하고 있군요. 참으로 기특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사실, 지금 이 타이밍에 아우트로를 넣으면 8분이 넘어갈 겁니다. 앙 개꿀띠.